지난 24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학생 인권 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장관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이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교원장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부에? 저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뭐 저희 뭐 여러 있어요, 가지 사례들이라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아니 그 데이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는 없죠. 아니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례 말고 사례를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특정한 사례 몇 개를 일반화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사례 그 다음에 또 서베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서베이나 객관적인 지표나 연구 결과나 자료는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네. 있으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해당 실국에서 없다는 뜻입니다. 네. PPT 보세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자료를 보면 최근 뭐 계속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요. 2014년에 4,000건이었다가 쭉 줄다가 저지난해 쭉 다시 늘고 있는데 이게 학생 인권 조례 탓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아직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이 7곳이잖아요. 제정 안 된 곳이 10곳이고 제정 안 된 곳, 안 된 곳에서도 그 인권 침해 사례, 아니 교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경북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2020년에 81건에서 143건으로 그 다음에 늘어났고 강원도도 65건에서 16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권조례가 없는 곳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5년간 그 현황,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00명당 2017년에 0.59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이 0.59건이고 조례가 없는 곳은 0.61건으로 나와요. 100명당. 그러니까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전체 통계, 5년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이걸 보면 꼭 인권조례가 핵심 원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네. 내가 이따 차관한테는 또 따로 물을게요. 2014년 법과 인권교육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보니까 학생 인권 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 인권 보장을 더 많이 받은 집단이 학교에서 인권 보장을 더 많이 받은 집단이 교사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이 논문에는 인권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교육에 대해서 더 존중한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권 교육을 받으면 내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따라서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 문제, 이번 문제의 핵심은 악성 민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교권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몰상식을 통제할 그런 장치와 시스템이 없다. 이게 큰 문제다. 교사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인이 이런 것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답변 좀 드려도 잠깐만요. 사례를 많이 이야기할 때 휴대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는 경우 인권조례 13조 사생활 자유보호 조항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 장관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인권조례가 사실 그 처음 제정될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유한 지역에서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내가 휴대폰 얘기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네. 13조 1항 한번 보세요. 13조 1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이런 것들을 사생활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13조가 이것 때문에 휴대폰 제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항을 보세요. 13조 사항 여기 보면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에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학생인권조례 13조 사항에 나와 있어요. 교육감님, 이게 네, 서울인권조례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맞죠? 학교에서 이거 보셨어요? 생활협약으로 되게 규제를 합니다. 장관님,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셨냐고요? 네. 네, 보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규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학교 규칙에서 이렇게 실제로 규제하지 않는 학교들이 더 많아서 문제가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보셨죠 조례? 아니 조례 다 봤죠. 네. 그 다음 한 번 더 보세요. 더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책무가 없다. 권리만 있고 책무는 없다.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관도 지금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권리만 있고 책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없어서 이거 개정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무 부분이 없던가요? 그 조례에 없던가요? 책무 부분이 다른 조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4조로 돼 있는데 네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분만 더 주세요. 교육감 및 학교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두 가지 다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5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책무 규정에 있어요. 6항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있어요. 책무 조항이 왜 없습니까? 서울 교육감님 있죠? 예, 예. 이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란 말이에요. 서울교육청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권리에 대해서도 그게 그 무한정의 권리가 아니고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교사들 만나보셨죠? 네. 교사들이 네네.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달라고 하던가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폐지해달라고 하던가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교사들이 요구하는 게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하죠. 그렇죠. 네네네. 진상 규명 요구하고 악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수업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응 방안 마련해달라 이런 거 얘기하죠. 네. 그다음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방어해달라 이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아동학대법, 교원지법 개정해달라 이런 얘기하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2010년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학생 인권도 소중하고 잘 교육시켜야 되지만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진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진단을 잘해야 네네.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진단을 잘못해 들어가면서 잘못된 처방이 나올까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중에서 그런 독소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첫 번째 대통령이 잘못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잘못 크게 헛구침으로 전달하고 하는 뉴스가 그걸 받들어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생각 같은 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또. 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도정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